3대장 팬미팅 선물 먹방. 오마이갓.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대장입니다. 썸. 자, 오늘 심심해서 먹는 심심 먹방. 와. 아, 팬분들이 팬미팅에서 주신 식품들 먹기. 먹기. 저희도 여타 아이돌 그룹 부럽지 않게 이런 조공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어,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받아서 놀랐습니다. 그니까. 네. 보통 이제 쿠키, 뭐 빵 이런 류가 많아서 저한테 좀 이득. 그만큼 제 팬이 더 많다는 그런 뜻이죠. 일본 분들이, 일본 팬들이 많았나요? 이건 저희 걸맛 시리즈 때 먹으러 주신 거예요. 이거 그래도 에너지 뭐 영양제 이런 거 아니야? 비타민? 비타민. 비타민계 샤넬이라고 불리죠. 비샤. 이거는 위스키인데. 이거 뭐야? 한국 위스키인데 이거 미쳤어. 어제 팬미팅 끝나고 퇴장 악수 타임에서 어떤 분이 위스키라고 재형님 뭐 술 좋아하시지 않냐고 하면서 주시더라고요. 이거 아메리칸 오크인데? 아, 내가 오크족 대장장이라 이거 주셨구나. 야, 멋있다. 외선도. 어, 난 이거 먹을래. 마들렌. 버터 마들렌 이거 먹어. 마들렌? 와, 이거 냄새 지린다. 완전 버터. 훨씬 좋네. 맛있어? 그 아무것도 안 먹고 일단 이거 한 잔이 낫나요? 어차피 한 잔이니까 뭐. 네. 뽕뽕. 와. 와, 몇 도씨야 이거? 몇 도씨냐고? 40도면 다 죽는 거 아니야? 조심해, 뜨거워. 야, 이거 40도예요. 궁금해가지고 이게 무슨 술인지 찾아보니까 엄청 싼 건 아니던데? 오크래, 오크. 기원. 조금만 뭐 반 잔씩만 먹어보자. 맛만 보는 걸로 오늘 또 편집도 해야 되니까. 와, 위스키 원액이야 그거. 형이 향만 맡아볼래? 와, 오크 냄새. 짠. 와. 오, 근데 되게 부드럽고 약간 달달함도 있고. 오크통 향이 엄청 진한데요? 와,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맛있게 먹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먹고. 예. 오, 진짜 맛있네. 향도 좋고. 야. 저는 이걸 한번 먼저 까보고 싶네요. 아, 똥손? 마음만 받아달라고 써있습니다. 똥손은 우신다고. 뭐지 이게? 직접 만드신 것 같아. 우와. 이거 봐봐. 오, 귀엽게 만드셨네. 초콜릿인가? 우와. 그런 것 같아. 아, 이 정도면 금손이지. 금손이지. 아, 금손까지는 아니고 은손. 야, 그래도 내가 가르마 스타일하잖아. 가르마 이렇게 만드자. 아니, 너는 나 가르마 스타일 표현해 주셨어. 난 내 이거 파마. 난 똥 지렸어. 아, 형 그거 표현했네. 그거 스쿼트 버티기. 아이, 그래. 대가리부터. 와, 홈런볼로 만든 거네. 맛있다. 맛있다. 아, 그럼 이거 직접 재료를 사서 홈런볼에다가 이렇게 해서 만든 거구나. 야, 정성 봐라. 어, 근데 맛있는데?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는 쿠키인데 만든 데가 닌자 닌자야. 닌자 닌자? 이렇게 표창 던지나 봐. 아, 일비? 어. 나는 이거 오징어빵 까볼게요. 표시션이 어딨냐? 이건 강릉 명물 오징어빵입니다. 와, 그거 맛있겠다. 이렇게 생겼다. 귀엽게 생겼어. 오징어. 오빠. 강릉에서 오신 분인가? 저희가 사실 어제 뭐 이렇게 막 이거 선물해 주시면서 설명을 다 해주신 분들도 계신데. 맞아. 정신이 없어가지고 기억을 못해요. 이게 좀 양해해 주세요 그런 거는. 내 기억이 그냥 사라졌더라. 나도. 오. 경주빵 같은 그런 느낌인가? 성남빵 비슷하다. 성남빵. 가득 차 있어요. 맛있네. 어, 맛있지. 팥이 되게 그 뭐라 그래야 돼? 엄청 고와. 그리고 팥이 약간 그런 냄새가 나는데? 야, 오징어 먹물인가? 야, 진짜로 맡아봐 냄새. 아, 오징어 냄새 나지? 먹물 있네! 오징어 냄새가 나. 근데 스페인산이다. 근데 강릉 오징어빵인데 먹물이 스페인산이야. 팥은 중국산이야. 아, 계피랑 팥이랑 먹물이 들어갔네. 어, 그래서 오징어 냄새 조금 나네. 수제 초코파이. 전주에서 파는 거야 이거. 나 이거 먹어봤어. 어, 나도 먹어봤어 그거. 수제 초코파이. 안에 초코빵이 좀 묻었네. 나는 휘낭시에 먹어볼게. 휘낭시에도 맛있겠다. 휘낭시에? 맛있다. 달달하고. 닌자 먹는 중? 껍데기가 엄청 두꺼워서 진짜. 딸기만 오지게 난다. 팬미팅이 잘 끝났잖아요. 뭐 기억에 남는 그런 해프닝 같은 거 있습니까? 형은 기억에 남는 거 있을 수밖에 없는데? 왜? 형 도전했잖아, 가는 불가는. 다 찢었잖아, 내가. 개 떨었잖아, 하기 전에 막. 맞아. 공항 발자국 것 같다 했잖아, 막. 맞아, 갑자기 PTSD 생겼다며. 언제 뭐, 잠깐 창란 좀 온다고 했나? 막 그랬는데. 닌자 코트씨. 아, 이게 닌자 코트야? 니나 니나인데요? 닌자가 아니라? 어? 니나 니나인데? 아, 내가 아까 잘못 봤네, 그러면. 닌자야. 아, 진짜로. 아니, 캐릭터도 전혀 닌자가 아니고. 아, 왜 그래? 이게 어떻게 닌자야.
나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잖아 언어를. 아, 그러니까 내가 벌써 느낀 게 뭔 줄 알아?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잖아. 근데 진짜 다들 어디 내놔도 한가닥 하실 것 같은 그런 딱 비주얼만 봐도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셨어. 난 진짜 놀란 게 뭔 줄 알아? 여성분들이 진짜 많았어. 그리고 다 잘생기고 이뻐. 진짜 뻥이 아니라. 아니 근데 우리 남초잖아 채널. 왜 이렇게 여성분들이 많이 오셨지? 다 나보러 오셨나? 너 보러 왔겠냐? 재영이 팬 많더라고요. 많았어. 재영이 팬이 제일 많은 것 같아. 왜냐면 나 어제 어떤 여성분이 나 악수할 때 셋 중에 실물 제일 잘생겼어요 이렇게 말해주셨어. 그거 다 그렇게 말했어. 저 이 미고랭 좀 먹어볼게요. 미고랭 그나마 그게 좀 먹을만하지. 아 참고로 이 젓가락 요것도 어제 팬분이 선물해주신 거 요거 오늘 요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빨판으로 아주 귀여운 거. 좋다. 어 가볍다 이거. 요걸로 요 한번 먹어보자 미고랭. 그리고 개인적으로 좋았던 게 다 얘기 들어보면은 옛날에 뭐 18년부터 뭐 7년 봤다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가지고 진짜 찐팬이었지. 아 오히려 자격 있는 사람들이 왔다. 그걸 좋았어요. 근데 어떤 거야? 맛있다. 뭐 맛있는데 이거? 나 처음 먹어봐. 삼자를 퀴즈를 만든 입장으로서 아 그 퀴즈를 다 못 쓰는 게 나 전 좀 아쉽더라고. 아, 너무 많이 탈락했어? 진짜 이게 그거 꽤 오래 만드는데 그 후반부부터 좀 재밌는 그 질문들이 많았어. 뭐 아예 현남 뭐 그런 거라 너무 지역적으로 했나 봐 우리가. 문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아예 현남은 아주 예리한 혓바닥을 가진 남자다. 오 X 맞춰보세요. 하나 둘 셋 X입니다. X입니다. 아주 예민한 혓바닥. 예리한 아닙니다. 예민한 혓바닥. 예민해. 아무도 못 맞추지. 이딴 걸 누가 해. 그래서 이번 주 미디어 비평은 없습니다. 주말 동안 너무 바빴어요. 그 자체가 그냥 하나의 미디어 믹스였어. 맞아. 그 콘텐츠가. 팬미팅이? 와 이분. 오. 제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셔서 이걸 주셔서 선물 주셨습니다. 와, 세 박스. 혜태제과. 혜태제과면 제과에서 대기업입니다. 와, 와 이런 거 나 안 먹어봤는데. 저기 빅파이잖아. 빅파이는 딸기가 눈보이긴 한데 근데. 우와 이거 고구마도 있네. 아 크레용신장? 오 고구마네. 약간 이런 직원분이시다 보니까 신제품이나 레어템들 위주로 갔죠. 와 이건 진짜 알지. 국화 와플 샌드. 국화 샌드. 국화 샌드. 근데 와플이네. 국기 아니야? 국기야. 아 국기. 아 국기인데 국화라 그래. 꿈도 많고 국화라 했잖아. 죄송합니다. 국기. 어 왜 이렇게 헷갈리냐? 국기란 옛날 이거 하 완전 과일못들이네. 쿠키란 옛날 드라마가 있었어. 제빵 드라마. 알아요 저도. 거기서 나온 게 땅콩 샌드였는데 그거를 실제로 제품으로 출시한 게 쿠키 샌드의 시작이야 냐마들아. 아, 그거야. 그리고 그 쿠키를 약간 우리나라 식으로 해서 그건 아니고 주인공 이름이. 아 왜 또 그래. 아 진짜 너 아니 그건 크리에이티브한 척이고. 아니 그게 그럴 것 같지 않아? 쿠키. 어, 네가 PD님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거기 주인공 이름이 쿠키였어. 네. 여자 주인공. 네. 나 까자마자 근데 포도향이 싹 나. 어 나도 먹을래. 이거 있어. 어. 먹은다. 그러네. 빅파이가 딸기 맛이잖아. 이거 그냥 포도잼으로 막힌 거네. 이거 V 써 있는 건 뭔가요? 빅? 어 그러게. 어 진짜 V 써 있는데? 혹시 빅이 우리가 알던 크다의 빅이 아니고 뭐 빅토리 이런 거야? 빅토리의 빅인 거 아니야? V가 뭐 있을 텐데. 어 빅토리야. 야 크리에이티브가 찾아냈어. 아니 밑에 써있어 빅토리라고 여기. 와 이거 빅파이가 아니라 빅파이였네. 어. 빅파이였다고? 밑에 빅토리라고 써있어 영어로. 아 그러네. 어. 빅파이가 좋은 뜻이네. 나쁜 뜻이 아니네. 좋은 뜻이지 빅파이. 형 완전 빅파이네. 어 나 빅파이야. 빅파이네. 요것도 이제 쿠키인 것 같아. 이런 건데 쇠통에 있는 쿠키가 좀 고급진 거 알지? 그렇지. 유럽 쿠키. 오오오 내가 좋아하는 거 딸기잼 있는 거다 안에. 아니 나 보여주고 이렇게 우선. 이거 알잖아, 요거, 요 느낌. 오, 되게 아기자기해. 이거 내가 이걸 좋아해, 이거. 이거 딸기잼, 이거 먹나? 맛있네. 근데 밥다운 밥은 없네, 일단. 보통 이런 간식거리 주시죠. 아니, 저는 사실 이런 거 좀 좋아해. 육포나 쫄병 스낵. 어, 뭐야, 이건? 일본 건가? 어, 츄르비? 츄르비. 아, 그 형 거다. 이건 진짜 츄른데? 참치찌개. 아, 내가 먹을 뻔했네. 아, 어, 그래? 아, 내가 고양이 못 보고, 내가 이 뒤에만 보고 내가 먹을 뻔했어. 저도 줘야겠다, 이거. 와, 근데 팬미팅 오실 정도 되면 진짜 좋아하더라.
보통 길거리에서 만나면 어 팬이에요 이러잖아. 그 수준이 아니야. 맞아. 우리 뭐 3대는 했던 뭐 유행어나 그런 뭐 말 어투를 썼을 때 또 많이 웃어주시잖아. 맞아. 뭐 우리가 친구들이나 뭐 그런 데 쓰면 몰라. 몰라 몰라. 왜 소리하고 있어 이러지. 그치? 저 왜 웃긴 거야 이러지. 저는 항상 그런 스탠스였어요. 약간 아유 뭐 나도 그냥 일반인이고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해주시나 이런 거였는데. 어, 맞아요. 근데 어제 가보니까 조금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우리. 연예인급이다? 연예인급은 아니지만 누군가의 연예인이다. 누군가에게는 열렬한 어떤 열렬한 지지를 받는 그런. 누군가에게는 차은우보다 위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실제로 차은우 보면 그 사람 3대장 보러 갈까 차은우 보러 갈까 같은 날. 근데 보통 이제 사나이들은 나 보러 와. 그 정도 내가 이길 수 있어. 아, 사나이라면? 응. 아 이재영 말 남자들 모아놓고 둘 중에 고르라면 이재영이다? 차은우를 이길 수 있다? 3대장 팬 중에서. 그 한정이야. 어디까지가. 3대장 팬 중에서? 아주 야 우리 가족들 우리 시청자 모아놓고 하면 내가 이겨. 차은우님이 이길 것 같아. 이길 것 같아. 근데 또 못 오신 분들이 엄청 아쉬워하는 댓글도 되게 많았어요. 맞아. 맞아. 근데 내가 그 마음을 잘 알아. 내가 나도 옛날에 콘서트나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못 가잖아. 응. 근데 막 인스타 스토리 이렇게 올라오잖아. 그러면 되게 마음이 막 좀 그래. 그럼 우리 팬미팅 못 온 분들 얘기를 좀 하자. 너무 팬미팅 얘기만 하면 저분들이 또 서운해할 수도 있으니까. 사실 대다수는 못 온 분들인데 무슨 얘기를 하실 건데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거죠. 흑인 먹방이니까. 근데 내가 슬쩍 민심들을 보니까 그걸 되게 부러워하시더라고. 그 애장품들. 아 애장품. 저 그걸 봐. 돋바 진짜 개부럽다고. 맞아 맞아. 그게 근데 진짜 레어긴 해. 진짜 레어. 그건 없어 이제. 그 마피아 핏이랑 간지도 났죠. 그거 원래 세 개 있었는데 두 개는 실종됐어요. 맞아. 그거 현역 군인분이 가져가셨어. 부대에서 입어도 된다고 허가해줬으면 좋겠어. 대장이잖아. 그니까. 아 그럼 안 되겠다. 아 뭐 하극상인가? 또 하극상이잖아. 젤리류들이 좀 있네. 여기 이렇게. 이거 색깔별로 이렇게 준비해서 주신 거예요. 이거 파란색도 있고. 그니까. 뭐 내가 챙겼다. 이거 팔찌도 있어. 어? 아 맞아 팔찌도 주셨어. 아 됐다. 나도 해줘. 난 안 돼. 나 진짜 안 들어. 넌 안 돼. 나 좀 넣어줘봐. 넌 진짜 안 돼. 손가락 파래졌어. 어 됐다. 와. 이거 어떻게 빼냐? 못 빼. 너 이제 그냥 이거. 소원 팔찌야. 행운 팔찌 알지? 원래 이거 끊어질 때까지 끼는 거야 이런 거. 아 이거 어떻게 빼? 끊어질 때까지 가야 돼. 진짜로 이거 근데 끊어져 나중에. 아 진짜? 응. 끊어질 때까지 끼는 거라고? 응. 이 티셔츠 산다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거? 응. 커뮤니티. 이거 내가 기획했잖아. 팩트만 말해줄게 조유. 너무 길어 티가. 아 내가 그거 몇 번이나 말해요. 팔푼이 같아. 아 내가 말해줄게 다시 한번. 어. 보통 단체 티셔츠 맞추면 프린트 스타, 길단, 뭐 트리플 A 막 이런 걸로 만들어요. 아무 저명한 곳이야? 유명한 곳이야. 무지찌로 유명해. 근데 요즘 것들은 이게 길게 나와. 엄청. 그게 무지성이잖아. 그게 무슨 논리야. 야 요즘엔 원래 그래. 요즘 것들 그래서 안 돼요. 근데 얘가 입은 건 괜찮은데 왜 형이 입으니까 그러냐? 사람이 아. 문제인 거 아니야? 차라리 그래서 길단이 나을 수도 있어. 길단 얼마나 길단... 길단이 이름이 길단이야? 덕인 거 아니야 길단이? 길단은 덕이지 당연히. 아니, 길단은 좀 USAP 막 이렇게 해서 좀 막시하게 나오면서 길긴 한데 이건 좀 이게 좁으면서 좀 길어. 아 맞아 맞아. 그리고 그러니까 좀 이상해. 넓으면서 길면 약간 오버핏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약간 좁으면서 길어서 여기 조금 볼줄 느낌? 근데 요거는 또 저희 다이아TV가 해주신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감사하게. 아. 그 핏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 아 솔직히 나 어제 좀 부담스러웠어. 내가 마누라인데 이래도 되나? 아 여성분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웠어. 아, 솔직히 너무 그 눈에서 하트가 뽕뽕 나오는 거야. 아 너무 잘생겼대. 깜짝 놀랐대. 아좀 부담스러웠어. 처음 들어보지 왜? 너 지금 환청 들은 거 아니야? 너무 긴장해서? 여기 평소 심심먹방이랑 좀 분위기가 다르다 보니까 저 민심 체크 해야 되나? 민심 체크? 확인해야지. 할 건 해야지. 할 건 해야지. 끊는데 3대장에 민심 체크! 3대장 민심 저 잘 모르겠는데요? 나 너무 바빠. 저번 주에 너무 바빴어 우리가. 뭐 나는 솔직히 하트도 좀 많이 못 눌러줬어 저번 주에. 저번 주에 내가 좀 봤는데 저번 주에 뭐 올라갔지? 내 민심이 좀 내려왔어. 왜? 바삭킹 때문에. 심심 먹방 바삭킹 시켜가지고 좀 내려간 게 아니던데? 올해 가장 많이 내려간 것 같아. 바삭킹 때. 야, 나 심나지 개흐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욕먹을 줄 꿈에도 몰랐네. 지난주 심심먹방 때 저희가 지금 먹고 싶은 치킨을 시켰잖아요. 근데 제가 버거킹에 바삭킹을 시켜서
많은 분들이 아니 치킨을 시키기로 했는데 버거집에서 치킨을 시키냐? 버거집 냉동 치킨을 시키냐? 진짜 크리에이티브한 척 좀 하지 마라 이제 보기 싫다 이러셨어요. 이해도 갔는데 일단 말씀드릴 거 제가 바삭행 좋아합니다. 맞아. 전날에도 치킨을 먹어서 오늘 이 치킨이 땡겼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말고 안 했네. 전날에 치킨 먹었다는 거를. 아 근데 이 정도일 줄 몰랐어 나는. 근데 요즘 이 프레임이 씌워졌어. 뭐만 하면 크리에이티브한 척 한다. 근데 그걸 왜 싫어하는 거냐고. 형이 그 옆에서 계속 와 이제 또 크리에이티브한 척 죽여버리고 싶다 이러잖아요. 장난으로 하잖아. 그래 재밌잖아. 왜 진짜로 하세요 그거를. 왜 그러니까, 장난으로 하는 건데. 장난으로 하세요. 그냥 웃으려고 하는 건데. 아니 그 방법도 있긴 해요. 뭐요? 적당히 하세요 좀. 기네. 그래 나는 근데 앞을 보면서도 괜찮았어 근데 사실. 그래. 야 근데 그걸로 밀고 나가면 그게 네 캐릭터가 되는 거야. 아 이만큼 관심이 있구나. 맞아.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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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심 먹고. 애들도 있기. 아 바삭킹 아니야? 근데 바삭킹 여기 1등이라고? 엄마가 준비한다 스타일. 제가 김도현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배딧이 나야? 서성우님. 진짜 김도윤 버거킹 봉지 보자마자 계열받음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아 그분은 엄청 악플까지 다니고 나네. 웃으셨네. 대댓글 중에 근데 슈넬 치킨 사 먹는 거 보면 저 입맛인데 노 이해기남. 나 근데 슈넬도 먹을만해. 그런 게 땡기는 날이 있어서 먹는 건데. 컨셉 빠진데. 지독하다 지독해. 아 이게 그 아 열받는 포인트를 알아냈다. 뭐. 이게 진짜 컨셉으로 컨셉인 줄 알고 컨셉으로 계속 그렇게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면 아 지금 왜 저래 이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재밌게 그냥 즐기면 되잖아요. 그래. 요즘은 좀 마인드가 달라져가지고 욕도 좀 먹어봐야 된다. 오. 라는 게 좀 그 제 주의. 이놈아! 자 그래서 오늘 좀 특별하게 저희가 예. 주말에 팬미팅이 있었던 관계로 팬미팅에서 받은 음식들 맛있게 먹어봤습니다. 하나하나 다 주옥 같은 맛이었고 뭔가 정성들도 다 보이고 포장한 것들이라 컨셉도 다 명확하고 사실 편지들도 막 다 들어있었거든. 네 맞아. 그래가지고 저는 모든 심심 먹방 중에서 가장 뜻깊었다. 와 3대장 하늘 아래 다 같이 있으니까 너무 즐거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더 재미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따봉. 푸른 상어초 해주시나요?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원 투 원 투 쓰리 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야, 비음이 예술이다. 3대장의 한이.